회사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지금 연결되어 있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무엇이죠? 네, 오늘 ECB에서는 예정됐던 자산 매입을 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증시 주가 대부분 약세로 마감되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시가부터 약했죠.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요. ECB가 오늘 새벽 커버드 본드 매입을 시작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밝혔죠. 커버드 본드는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은행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그동안 커버드 본드에 대한 발행에는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매입 규모를 매주 월요일 오후에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8일 아침 돼야 그 규모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시 커버드 본드의 매입 소식 그다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그 프랑스 대형은행 두 곳이 ECB의 커버드 본드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은행에 돈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는 최소한 아닙니다. 은행들이 돈이 있다고 해도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서 대출을 꺼리게 되는 상황에서 은행을 타깃으로 한 커버드 본드가 시장을 들어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또다시 결론은 ABS인데요. ABS는 그 책임이 은행에 없기 때문에 독일은 ABS 매입을 통한 무한대 신용공여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죠. 이번에도 ABS의 매입이 누락되었다라는 것이 시장에 다시 실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ABS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독일이 스스로 철회를 할 것인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에 대한 메시지는 23일, 24일 EU 정상회담에서나 발표를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꼭 그때 발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생각이 잘하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소문으로만 자제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그 비밀회담에 대한 슈필리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독일은 프랑스에 대한 어떠한 제재에도 반대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고 2015년 예산안의 승인을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까지는 프랑스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죠. 얼마 전 프랑스가 EU 집행위에 제출한 그 2015년 적자 예산안이 당연히 독일의 반대로 인해서 거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프랑스의 적자 재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만약에 EU가 프랑스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에 거기에도 반대하겠다라고 했다면 이 독일의 생각이 그전 이전보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긴 독일 입장에서도 계속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는 것이 이 분데스방크가 오늘 새벽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지난 2, 4분기에 마이너스 0.2%까지 하락했던 독일의 GDP 성장률이 오는 3, 4분기에도 겨우 제로 성장에 머무를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두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기술적 경기 침체로 인정이 됩니다. 이쯤 되면 지금까지 반대만 해왔던 독일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ECB가 추진해왔던 ABS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적어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분후악결례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분후악결례는 프랑스인인데다가 아직 독일의 입장이 없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역시 ABS가 이 ECB의 자산 매입 목록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실망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하루하루 이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은요, 독일이나 러시아의 한마디에 의해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은 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속등 가능성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는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입장이 바뀌었기를 바라면서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